네, 저는 소개받은 김예원 변호사고요. 장애인권법센터는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법률사무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왜 변호사 사무실 이름을 저렇게 지었냐면 저는 이렇게 수임료 안 받고 일하거든요. 예, 수임료를 지금 제가 사법시험 합격한 지한 13년 정도 됐어요. 예, 됐는데 그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수임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건을 안 했냐? 뭐 그건 아니고 제가 쭉 따져보니까 한 1,000건 정도 사건 했더라고요. 예, 이제 뭐 피해자 대리나 뭐 여러 가지 뭐 차별에 대한 소송이나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난 세월 동안 그래도 꽤 오래 한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많이 한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그 사건들을 다 하면서 제가 수임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원하는 분들이 수입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정책 연구,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책을 써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제 그거를 이제 벌고 있고요. 예. 지금 혹시 가능하신 분은 음서거가 돼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본인이 지금 음서거가 안돼 있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음서거 해 주시면 도움이 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소리가 새 나와서 나중에 되게 당황하시는 분들 계셔서 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주로 하는 일이 원래는 장애인권에 관련된 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그것 되게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장애 아동이나 장애 여성이나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굉장히 극빈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이거나 그러니까 뭐 노동력 착취를 오랫동안 당했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취약함이 좀 겹쳐져 있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렵거나 제한되시는 분들 사건만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국의 사건을 제가 다할수 없어서 이제 그런 사건 위주로 사건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그러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얘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아동학대 강의를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냐면 하면서 화가 나요. 이게 장애인권이나 여성인권에 대한 강의를 할 때는 하면서 힘이 나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열받는 게 있긴 하죠. 뭐든지 다 이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게다 고쳐야 될게다 있는데 아동 관련해서는 당사자성이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좀 이게 이제 기록에 남는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아무리 진짜 개떡같이 법을 만들어도 장애계나 여성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준의 법이 나와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싫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본인의 그 아동에 대한 이제 본인의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예를 들어 아동 복지만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시설 아동만 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쪼개져 있는 게 보여져서 좀 이렇게 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로 제가 오늘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문제와 거기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되게 심란한 주제로. 예, 괜찮으시겠어요? 화요일 아침 10시부터 괜히 기분 잡칠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네, 열심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제 치우친 생각 아니냐, 뭐, 그러실 수 있어요. 특히 뭐, 복지부나 이런 데랑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현장과 또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현장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부딪히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사건을 통해서 아동 당사자들을 만나고 아동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듣는 입장인 거고 그 정책을 주로 만들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아동을 보호하거나 아동을 데리고 있거나 뭔가 아동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듣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이 관점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그런데 그 이게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에 반영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좀 답답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냥 차분차분 하고 있고요. 이제 CRC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같고, CRC 내용이 저희 지금 그 굉장히 오래된 법이고, 지금 30년도 넘게 전에 비준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동이 뭐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사실 이 말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게, 보호의 대상과 권리의 주체가 붓 자르듯이 칼로 탁 나눠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보호를 통한 완전한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과도한 보호를 해야 된다, 뭐든지 다 틀어 막아야 된다, 뭐 대신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요. 결국 이 사람의 권리가 온전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모든 것들이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돼야 그게 권리의 주체라는 것에 전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특히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화나는 뭐 지점들이 뭐그 지적장애 여성들 성착취하면서 가해자 입장에서 자꾸 성적 자기결정권 제가 행사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볼 때마다 이런 지점에서 계속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람이 그 자기결정권이라는 걸 행사한 당시에 어떤 그 완전한 보호의 상태에 있거나 내가 안전하고 바람직한 관계의 상태에 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그 뭔가 선택을 했을 때 이거를 권리의 주체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어서 저는 뭐 이거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아동이 누려야 되는 실체적인 권리의 내용, 그리고 뭐 아동 권리 보호 의무 이런 거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권리 위원회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행 그 국가의 이행 보고 의무 같은 게 당연히 예, 되어 있죠. 그리고 정말 만장일치로 이게 통과가 된 거고, 우리는 지금 30년 넘 전에 이게 비준이 되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 주제로 보여지죠. 그래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예, 그렇게 다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자체로 많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발달권 관련해서는 교육이나 놀이에 관련된 내용, 보호권, 뭐 여기에 주로 학대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뭐 생존권, 그다음에 참여권, 생존권은 기본적인 의식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대에 대한 이슈도 생존권에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참여권은 제가 아주 강조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근데 거의 이제 정책을 결정할 때 사실상 많이 드러나지 않는 되게 들러리 같은 느낌을 받는, 예, 뭐, 참여권 해가지고 무슨 뭐 포털 사이트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싶은 말을 해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예, 참여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내 인생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거에 대한 안전한 상황에서의 나의 주체적인 결정을 하는 거에 문제가 이 참여권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그것까지는 거의 사회적으로 아예 논의조차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뭐 조금 굵직굵직한 거뭐 납치나 불법 이송, 그다음에 이제 폭력, 그다음에 가족이 없는 아동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입양아동, 뭐 난민아동, 아동노동이나 뭐 해로운 약물이나 성착취나 인신매매, 모든 형태의 착취, 그리고 아동 범죄자, 소년범에 대한 이슈 여기 있죠. 예, 그리고 그 이제 분쟁이나 전쟁 상황, 그다음에 요 뭔가 마음의 회복, 그건 아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과 뭐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잘 예,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 되실 경우에 많이들 보시고, 이게 그 북한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온그 아동들이 아동권리협약을 공부하고 자기들이 그림을 그려서 자기들에게 익숙한 말로 이렇게 바꾼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되게 와닿아가지고, 이건 인터넷에 다 있는 자료여가지고 예, 그냥 편하게 예,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3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어른이 자신의 결정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에 아이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아동 최상의 이게 원칙이 여기에 3조에 나와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판결을 하고 있는지 되게 의문인 판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예, 예를 들어 그말 나온 김에 나중에 또 너무 얘기할 게 많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시 그거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사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학교 다니는 상황에서 고등학생인가 뭐그 고등학교 막 들어갔나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친엄마가. 예. 그런데 키울 수가 없잖아요. 학교 생활도 계속 해야 되고 이러니까 호적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자기 엄마 아빠가 난 것처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 집에서 늦둥이가 된 거예요. 호적상으로는. 근데 사실은 자기 생물학적 엄마는 자기의 언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 예, 실제 생물학적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고 호적상으로는 엄마 아빠로 얘가 인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대법원에 어떤 거를 이제 법원에 이러고 얘기하죠. 이 호적을 정정을 해가지고 우리를 부모로 만들어줘라. 우리를 아예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면서 아동최상의 이익을 얘기를 하면서 오케이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그 사건의 그뭐 문구나 이런 거는 그 너무 많이 기사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비밀이잖아요.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 근데 아동권리협약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8조에 보면 그러니까 7조 아이들은 태어난 직후 이름을 가지고 국가에 소속될 권리가 있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8조에도 뭐 이런 그 신분 관계를 가족 관계를 포함한 신분을 보장할 권리가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따가 보겠지만 그 즉각 분리나 응급 조치 같은 것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 지내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떨어져 지낼 경우에는 꾸준히 어떨 권리가 있나 연락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번역본이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본인의 눈높이에서 쉽게 바꾼 말이라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7조, 8조 위배되는 결정입니다. 대법원의 결정. 그런데 아동권리협약에 위반되는 결정을 하면서 3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얘가 이 현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겠니?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어른 중심의 생각인 거죠. 예, 아동에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조차 하지 않고 아이의 인생에서 그걸 완전히 지워버리는 방식의 결정을 하면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이 사회에서 아동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저는 되게 씁쓸했던 사건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이 많은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예, 성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제철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사건을 보면 이 얘기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어찌어찌해서 알게 됐을 경우에 오는 그 후폭풍은요. 이로 말할 수 없죠. 그거를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아이 대신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너무 속상했고, 여기에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재밌지 않나요? 국가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들락날락해야 된다. 들락날락하게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이 10조를 보고도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 화가 나는 게, 이 엄마가 저기 다문화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친부가 한국인인데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엄마가 싱글맘으로 한국 땅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자가 아이를 키우는 케어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그 비자가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이 엄마의 동거남이 이제 이 아이 중에 한 명에게 학대를 했어요. 근데 뭐그 학대가 아주 심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어쨌든 이제 부적절한 터치나 이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심한 학대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추어 봤을 때그 정도까지 될 일은 아닌데 이거를 즉각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예, 즉각 분리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이 어떠한 사법적인 통제도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정권의 판단으로 인해서 애를 그냥 집에서 빼내올 수 있는 권한이에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인데 기한 제한도 없고요. 아이가 언제까지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기약도 없고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분리됐을 경우에 물론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높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비율이 연간 4천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실태 해법조차 없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 욕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변화하는 욕구를 파악하거나 그거에 맞춰서 뭔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이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20조를 봤을 때그 엄마가 애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이 못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 엄마는 비자 만료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은 엄마는 추방, 애는 고아원. 얘는 생김새가 그 동남아시아 아이로 생겼거든요. 예, 그런데 말은 한국말을 써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엄마가 사라져요, 이 땅에서. 그런데 집단 생활을 해요, 갑자기. 예, 보육원에. 근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의사결정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게 바로 그 관통하는 문제의 중심적인 부분이 이 아동의 욕구나 그런 이제 그 아동이 권리 주체가 되지 않고 아동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하지 않고 아동에게 변화하는 그 욕구를 변화하는 영향에 맞춰서 파악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전혀 돼 있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10조 위반이잖아요, 그거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례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